와이즈가 걸리브랜드에서 강조를 거쳐가지고 이제 대한민국까지 그야말로 먼 걸음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귀국한 우리 주희 선수가 자기 발로 성큼성큼 무릎팍도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진정성 있는 추 선수의 오늘의 고민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고민이 없을 것 같고 다 이렇게 항상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찾은 이유는 너무 운동만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데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아들이 되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못해줘서 어떻게 해야 고민을 풀 수 있을까 해서 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야, 아마 이 고민은요 무릎팍도사 의뢰인 중에 가장 진지하면서도 가장 풀기 어려운 고민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야구를 관두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 설아의 아드님 두 분이시죠? 네. 몇 살 몇 살입니까? 이제 한국 나이로 하면 큰 애가 7살이고요. 예. 예. 작은 애가 이제 15개월 됐나? 15개월. 아, 네. 예. 그러면 집은 어디입니까 지금? 아, 애리조나에 있습니다. 구단은요? 구단 클리브랜드. 그러니까 끝과 끝이에요. 미국에서. 동부와 서부 애리조나.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그 아이랑 365일 중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한 4개월 정도 되는데요. 그 4개월도 띄엄띄엄 보게 되죠. 1년 내내 매지리그 시즌일 거고. 네, 저희 시즌은 7개월이고요. 7개월이고요. 또 스프링 캠프가 있으면 한 두 달 정도는 또 나가 있고. 그렇죠, 또 동일로 해야 되니까. 예, 예. 결국 마음과 달리 주어진 여건상 함께할 시간이 없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박 2일이라든지 이를테면 다른 프로에서 이제 뭐 출장을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 3일 만에 집에 들어오더라도 좀 어색하거든요. 하물며 그러면 시즌을 보내다가 몇 개월 만에 아들을 보면 낯을 안 가립니까? 근데 낯을 안 가리더라고요. 굉장히 저를 그리워해서 그런지 보면 네. 뛰어와서 안겨서 울어요. 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도 이제 어릴 때 저희 아버지를 보고 많이 크고 배우고 그러는데 네. 어릴 때 정말 필요할 때 옆에 뭐 있어줘서 참 마음이 아프죠. 학교에서도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싱글 맘인 줄 알아요. 그리고 저희 애 같은 경우는 또 아버지가 없는 줄 알고. 그래서 같이 시간을 못 보냅니까?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애가 이제 야구도 하고 풋볼도 하고 다 이제 모든 스포츠를 하는데 항상 이 작은 애 건우만 데리고 애 야구하는 걸 지켜보니까 많은 남자들이 연락처도 주고. 아, 싱글 맘인 줄 알고? 네. 예. 막 미국 남자들 따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항상 애 됐고. 아니 근데 그거를 좀 반칙인 게 우리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출 선수도 10대 이상 팬이라 이렇게 양쪽에 있어 팔짱을 꼈는 거 이렇게 사진을 찍고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팬이었습니다. 아, 선수 물론 팬이었지만 이상형이라 그러고 막 연락처를 주고 그리고 또 그런데요?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 저랑 같은 나이인데 미국 사람들 되게 어리게 보더라고요. 티네이저 같이 보더라고요. 예. 같이 다니는데도. 프로포즈하는 상대는 몇 살들입니까? 10대들이에요. 학생들. 자기 또래인 줄 알고. 제가 한 번은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목격을 했어요. 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인이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치면서 헤이 헤이 헤이.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예. 내 와이프라고 얘기해주면은 예. 그 친구들 표정이 어떻습니까? 뭐 뭔데 이거 이렇게 째려보고 가죠. 그나들 예. 그 무빙구는 어떤 캐릭터입니까? 7살이면 이제 한참 뭐 뛰어놀기 좋아할 나이 아닙니까? 근데 정말 그게 제가 가슴이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애는 애 같아야 되는데 너무 어른 같아요 애가. 어디 가면 엄마 거 챙기고 이야, 7살짜리가 밥 먹다가 자기가 목이 말라서 물을 가지러 가잖아요 냉장고에. 자기 거만 절대 안 들고 와요. 제 거, 와이프 거, 동생 거 꼭 네 개를 들고 온다고. 그 나이에 그렇게 하는 애가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제가 옆에 없어져서 참 애가 이렇게 변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 사실은 아이가 너무 철이 빨리 들어버린 거에 그 부모의 책임이다 생각하면 이게 가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깜짝깜짝 놀라죠. 제가 없을 때는 정말 애가 울지도 않고 그러는데 저랑 같이 있을 때는 애가 조그만 거에도 울고 어리광도 피우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한 번씩 보면 애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거든요. 장난감 사러 가면 원래 하나씩 사주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카트기를 제일 큰 거를 들고 가서 마음에 든 거 다 넣으라고 해요.
우와. 네. 그러면 애가 막 정신이 없죠. 그래서 막 저는 다 사줘요. 근데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하나만 사줘야 되는데 너무 원하는 걸 다 해주면 애가 나중에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와이프한테 혼도 나고. 그게 또 아빠의 마음이고 같이 있어주지 못한 미안함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빈이가 벌써 철이 들었군요. 그 어린 나이에 가장 역할을 하려고. 엄마도 챙겨야 되죠. 또 그 외국 티네이지들이 막 부러워 자는 거 그것도 딱 또 카드 시켜야 되죠. 저리 가라 그러고. 오늘의 히로인 메이저리그를 달리는 주추 트레인 주신수 그의 고민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아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어요. 아, 네, 지금 무릎팍조사 일방적인 안타를 계속 얻어맞고 있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이어진다면 우리 주신수 선수 가볍게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측의 신경전이 아주 대단합니다. 안에 말씀드린 순간 주신수 쳤습니다. 유격수 쪽 넘어가냐?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홈런 대단합니다. 주신수 오늘 녹화 대박입니다. 팍팍. 메이지리그가 주목하는 가장 핫한 선수, 아시안게임의 영웅! 주신수 선수와 무릎팍조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